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복지균형 발전을 위한 기준선은 어떻게 되고,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득 일자리 분야와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로 전략과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김정필 기자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을 만나 토론회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지균형발전 토론회가 남양주에서 세 차례 열렸는데요. 토론회 어떻게 열게 되신 건지요? 복지 수요는 많으나 복지 혜택은 다 다르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기준선을 좀 만들어서 31개 시군 경기도민이라면 그 어디에 살더라도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줄수 있는 복지 혜택은 다 일정한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준선을 마련하게 됐고요. 또 시군 간 격차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춤형 정책을 경기도가 제안도 하고 또 예산 지원되는 것은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실효화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양주의 복지 현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남양주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복지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사실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부 권역이 또 팔당우 규제도 받고 있어서 여러모로 권역별로 복지 격차가 있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서 자발적인 복지 부분 파트에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양주시의 아동 빈곤율이 6.5% 정도 되는데 경기도 평균 5.8%보다 약뭐한 1%가량 높았고 또 남양주의 고용률은 한 55.3%였는데 경기도 평균이 61.4%였어요. 많이 좀 낮았습니다, 고용률은. 그리고 노인 고용률을 저희가 봤는데 17.8%로 경기도 평균인 25.3%에 비해서 많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동 빈곤율도 높고 고용률은 낮고 또 특히나 노인 고용률은 더 낮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 이제 법인전환 기준 완화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 돌봄 분야는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가요? 남양주에 개인 그 법정 시설이라고 하죠. 장애인 개인 법정 시설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 약한 50여 개소 조금 넘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우리가 운영되고 있죠. 특히나 북부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애인의 복지 정책의 목표는 더불어 주민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탈시설을 최종의 목표로 하고 있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 그래도 거주시설이라는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주시설 중에서도 개인 법정시설은 일반 법인시설에 비해서 재원이 한 15%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이 사실은 또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투트랙으로 탈시설 로드맵은 탈시설 로드맵대로 또 추진하고 거주시설 내에 격차는 격차대로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죠.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를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정책에 반영해야 될 텐데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니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부터 좀 시켜달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을 할때 시장형 일자리와 공공형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만들어 달라. 뭐 제안들마다 맞춤형으로 지금 잘 고민하고 있고요. 12월 중순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최종 용역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요구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잘해서 각 시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용역 마무리도 잘 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